녹화 시작 눌렀습니다. 네, 오늘은 등갈비찜을 했어요, 집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주말 동안 살이 빠졌다고요? 주말 동안 2kg 쪄왔는데? 네? 봄봄 햇살님도 또 5개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자, 요거 레시피는 인터넷 쳐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저 그대로 했습니다. 레시피 그대로. 등갈비찜. 등갈비찜 처음 해봤거든요? 아주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되고, 요거는 제가 끓인 미역국, 소고기 한 그릇 들어간.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표 반찬입니다. 동그랑땡, 어묵이 아니라, 그 시기, 그거. 이거는, 이것도 그 시기. 이거는 무.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아주 기대돼요. 제가 원래는 돼지 갈비찜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돼지 갈비찜은 좀 평범한 것 같아서 한번 등갈비찜을 한번 해봤어요. 에 맞다, 우엉. 이거는 청경채. 오케이. 일단 먹어보도록 하죠. 등갈비찜. 요거죠, 요거. 갈비는 뜯어야 맛이죠? 응, 당근당근 오셨고, 쫀따님도 계셨고, 갱생갱생 왔고. 자. 잘안 보이네? 어? 왜안 보이지? 슉? 맛있게 먹겠습니다. 해장이요? 요리 천재. 일종 얘기하지 말아요. 7944님 중계방에서 감사드리고요. 아 맞다. 오늘은 채팅창을 다 읽고 그다음에 대답을 하기로 했죠. 하이킥 금요일 방송 이후로 하이킹 안 하셨나요? 먹방에 집중해야 님들아. 그런 말 하지 말고. 차채보자님도 5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에 그걸 올리라고요? 유튜브에 그걸 올리라고요? 미쳤네. 큰일 그 벨소리 뭐였냐고요? 이승환 씨의 다 이뻐였습니다. 먹는 거 집중해야! 지금, 어? 등갈비를 지금 뜯고 있는데, 이렇게. 크크님도 중계방에서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오래 삶았더니 보드랍네요. 방제에 생방이 빠졌어요? 아 정신없이 시작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 적용시켰습니다. 이제 뭐이 정도쯤이야 뭐. 술방 보고 팬이 되셨다고요? 안 돼, 안 돼. 역시 미역국에도 고기가 많이 들어가 최고입니다. 최고. 러블리데이님 빨리 오셨고. 이렇게 고기 맛. 공복의 혜님님도 배풍선에 또 감사드리고요. 철천이 계셨네? 11개 감사드리고, 아트데이님도 5개 또 감사드립니다. 뽀또다이님도 계셨네? 뽀또다이님 50개 또 감사드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는 쏙 빼먹는 게 딱인데? 와, 왜 이렇게 무서워? 봄봄 햇살님도 스티커 또한개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에요. 미역국 맞아요.
미역국 많은데. 하지만 한 번씩 풀때 소고기는 한두 점씩은 꼭 먹어야 된다는 거. 당근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 한 거죠? 알면서 그래? 뭘 그래요? 천천히, 천천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도 못 박고 늦어가지고. 한 점만 써도 되네요. 역시 고기. 제가 좋아하는 무. 무도 큼지막하게. 네,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네, 브로콜리는 햇님, 브로콜리는 좋아하세요? 네, 브로콜리는 좋아합니다.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막 먹는 거잖아요? 초고추장 맛에 먹는 거죠? 금요일 방송 모니터 했어요. 하다가 빨리 돌려버렸는데. 그 님들은 그거 어떻게 봤어요? 난 그거 못 보겠던데.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다면 이거 한 20번, 30번 하는 것 같던데요? 그거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애가 아 50번 했어요? 아, 미애가 자기 있었냐 없었냐를 뭐몇번 얘기했대요. 그거 좀 본이라고 몇번 보고. 이거 5번이나 했다면서요? 이번엔 동그라미 땡. 한식이 최고예요. 매주 금요일 날 술방을 해주세요? 방송을 접으라는 거죠? 무슨 사고가 이럴지. 제가 그때 모니터는 했긴 했거든요. 다는 못 봤지만 빨리 돌리기 하면서 보니라고. 님들 다저 걱정돼가지고 계속 방종하라고 난리시던데? 나안 치웠다니까? 아테데이님도 또 3개 또 감사드려요. 173대요, 키? 왜? 근데 저 역시 뼈가 많아서 양 그닥 많지 않은 걸로. 그러면 준수님이 또 옆에 안 갔나요? 얘는 뭐 도통 옆에 오질 않아요? 춘삼이 부르니까 또 오는 것 같은데? 와, 대박. 어떻게 알고 왔어? 와, 저 방송인. 방송견. 또 어디가? 와. 뚜니님 또한개또 감사드리고, 팬클럽도 감사드려요. 춘삼이. 쉽게 숨길 수 없는 아이입니다. 도망가요. 정봉봉이님도 중계방에서 또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는 춘삼이 어릴 때도 저랬어요. 춘삼이 더 소극적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좀 많이 뻔뻔해져서 그렇지.
갈비찜에는 갈비찜에 감자 안 넣으셨어요? 감자 안 넣고 당근이랑 무 넣었습니다. 살이 너무 조금 붙어 있다던데. 무게만 무겁지, 뭐. 당근 하나 먹어볼까요? 달고 맛있네요. 갈비가 한 팩? 아, 갈비 얼마나치 산 거예요? 갈비가 이한 팩에 한 9,000원 돈에서 10,000원 돈 사이였거든요? 그거를 다섯 팩을 샀어요. 근데 한간 보면서 그래도 간은 봐야 되잖아요? 간 보면서 한 6개는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국이죠?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멍멍이 호두님도 10개 또 감사드리고요. 네, 반찬 산 겁니다. 들여다 못해요. 뭐, 한다고 하면 하겠지만, 어우, 시간 없어요. 우거지 국인 줄 알았어요? 진짜? 밥 먹고 있는데요? 아, 자꾸 글을 안 읽구나, 제가. 죄송해요. 좀 천천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천천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바뀔 순 없잖아요, 사람이. 아, 밥 양이요? 오늘따라 머리가 차분하냐고요? 아니요, 오늘따라 머리가 많이 죽어 있죠? 저 내일 머리 자르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언니 다시다 넣었어요? 어디다 다시다 넣어요? 저 다시다 안 쓰는데? 가을 언니님. 팬클럽도 감사드리고, 1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루나88님도 10개 또 감사드리고요. 머리 기르면 안 돼요. 더러워요. 아, 이거 감질만 하네, 고기가. 그러네. 너무 싱겁다. 바로 열매니 500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여매님 맛있게 먹을게요. 500개 감사합니다. 미역국이에요 이거는. 미역국 써야 되나?
감사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바로 열매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미역국을 쓸게요. 계속 물어보셔서. 됐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고기들이 근데 뭐 벌써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저는 맵냐고요? 많이 안 맵겠습니다. 고춧가루를 그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감칠맛 나. 아태제이님도 5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역시 찬밥. 방구뿡님도 10개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네요. 생일 밥상 같네 오늘. 그러네. 아, 그래서 미역국 계속 미역국 하니까 생일 언제냐고 자꾸 물어보시는구나. 갈비 국물에 밥을 비벼 먹으면 당연히 맛있겠죠. 당연히 맛있죠. 당연히 고기 국물인데 우리 밤과 같이 이번에 무 맛있다 맛있다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기다려봐요. 맛있습니다. 남영킴님도 5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안 넣었냐고? 아니, 떡은 안 넣었는데요? 아, 직접 요리하면 맛이 그닥이시라고요? 저는 제가 한 게 제일 맛있습니다. 왜냐면 제 입맛에 중간중간 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싱거우면 더 짜게 하면 되고, 매우면 안 맵게 하면 되고. 봉황당 이모? 봉황당 이모는 뭐죠? 봉황당 아빠는 아니고? 아, 등갈비찜 레시피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한 겁니다. 틀린 건 없어요. 거기다 이제 고춧가루 넣으라고 조금 한 데서 고춧가루 국자로 한 스푼 정도 넣었죠. 등갈비 몇 개 발라서 밥에 갈비 국물하고 감자랑 같이 먹어주시면 안 되나요? 마무리로 무생채 마무리. 오케이. 일단 감자가 아닙니다. 일단 무입니다. 무. 일단 무. 그리고 고기를 좀 발라서. 이거 어떻게 바르나 근데? 아유, 딱 있네. 오, 잘 발라져. 생각보다 잘 발지네. 발라서 비벼서 고기랑 무랑 밥이랑 같이 한 입. 천희 씨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의왕 귀찮아님도 두 개 또 감사드리고, 판타롱 부츠빵님도 한 개 감사드리고, 몽쉐리총통님도 두 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어요. 중간에 고추가 있어가지고. 앞머리가 많이 죽었죠? 많이 길어서 그래요. 내일 자를 거예요. 동고찡님도 안녕하세요. 이거 밥 비벼 먹어야 되는구나. 밥 비벼 먹어야 됩니다. 어머, 미역국 깜빡했어. 동그랑 땡 우와 맞습니다. 몸매 실종리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준삼이는 먹을 거 달라고 안 쪼르네요. 네, 안 쪼릅니다. 착하죠.
이거 맛있네. 다음에 또 한번 해먹도록 하죠. 다이어트 힘들어님,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비일 방송, 비일 방송은 그거는 19금일걸요? 당근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당근 잘 먹네요? 일단 밥은 리필. 레드레 인저님도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세잔바님도 중계방에 계시네요. YG 세잔바님 중계방에 상계 또 감사드립니다. 식비 적은 거한달 돼가나요? 아니요, 이제 2주, 요번이 3주째일걸요? 2주밖에 안 됐어요. 다람쥐님도 안녕하시고요. 밑반찬 중에 요즘에 꽂히는 거 솔직히 하나 좋아하는 건데 오징어 채 볶음 좋아합니다. 우리 여캔 마니아님 계셨네요. 11개 또 감사드립니다. 결혼해도 방송할 거냐고요? 결혼 안 해요. 걱정 말아요. 결혼 안 해요. 왜 슬퍼 보였다고요? 왜 슬퍼 보여? 왜 슬퍼 보여, 내가? 다람쥐 84님도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뭐, 지금 30분밖에 안 됐는데. 큰일 났네. 보조개 자연산이냐고요? 자연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조개를 수술돼요? 야채홀떡 먹었죠? 남대문 갔다 와서 야채홀떡 10개 먹었어요. 10개. 수술이 가능해요? 이게? 이거 수술 왜 해?
헐. 보조개가 뭐라고 저기서 해포를 죽여요? 아, 진짜? 이거 나중에 늙으면 주름 돼요. 하지 말아요. 이거 나중에 주름 돼요, 주름. 하지 말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도도회님도 팬클럽 감사드리고, 몽실이통통님 3개 또 감사드립니다. 시래기국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네. 색깔이 좀 진해서 그런가요? 내가 폭 고와서 그래, 폭 고와서. 쌀뜨물로 했습니다, 쌀뜨물로. 남대문 가서요, 산 거, 잠옷바지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호떡을 10개 샀죠. 10개 샀죠. 없어요? 그러고. 봄봄햅쌀님도 한개또 스티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이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한 팩에, 솔직히 뼈잖아요, 뼈. 그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멍실의 종성님, 단호박에 꽂히셨구나. 그게 짱이죠? 문짱님도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체크바지 입었는데? 강승윤 닮았다고요? 팬들한테 욕 겁나 들어먹을 것 같은데, 저? 아, 위에 있었네. 위에 있었구나.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 잡채 호떡 10개랑 무슨 수수 묶음이 호떡 3개랑 오뎅 먹고 그게 뭐? 그게 뭐예요? 뭐? 오늘 좀 긴장하는 것 같긴 하죠. 술방 다음이잖아요. 술방 얘기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냐고 이러고 있는데. 몽실이 통통이 아시네. 저는 밥 먹을 때는 웬만하면 물 마시는 걸로. 단호박 셋이잖아요. 뭐 햄버거나 고기나 치킨이나 이런 거 먹을 때는 뭐 콜라 먹어도 되는데. 그냥. 자, 그래서 님들 제 율동 다 외우셨나요? 같이 쳐야지. 마지막에는 혼자만 쳐선 안 되죠. 같이 쳐야지. 아, 이거 밥 비벼 먹을 때 남겨놔야지. 아트제이님 3개 또 감사드립니다. 막걸리 맛있었는데요. 그쵸? 그날 금요일에 먹고 막걸리 진짜 맛있었는데요. 몽쉐리 통통님 다섯 개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미리 보기 아니 다시 보기도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창 했었죠. 근데 친구가 특별히 뭐 네가 하이킥 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특별히 뭐 크게 실수한 건 없으니까 냅두라 그래서 냅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오늘인가 내일 지워질 텐데. 유튜브는 안 돼요. 유튜브는 안 돼요. 유튜브는 올릴 수가 없어요. 안 돼. 안 돼. 시집 못 가요. 아, 결혼 안 하겠구나, 참. 된장 미역국 아니에요. 소고기 미역국이란 말이에요. 국물이 되게 진하죠?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고기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죠. 이제 고기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역시 미역국도 고기 맛. 이제 밥을 좀 비벼 먹을 생각인데요. 고기를 좀 발라서 같이 비벼 먹는 게 낫겠죠? 그렇겠죠? 고기를 좀 발라서. 불안한데. 어머, 고기가 잘안 뜯어지네요. 뜯어 먹는 걸로. 다음엔 갈비찜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엔 갈비찜으로 하는 걸로. 뜯어 먹는데 속 터져 죽겠네요. 이거 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거. 아니요, 앞머리 파마 안 했는데요. 머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난리 납니다. 여름에 난리 날 거예요. 뭐만 하면은 차가운 것만 먹고 있어도 말릴걸요? 여름에는? 그러게 요즘에는 잘안 땡기네 라면이. 와랄랄님, 와랄랄랄님.
와랄랄랄랄랄랄님 중계방의 상 11개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염색은 한지한 달도 안, 한달 됐나?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요. 염색은 한두 달 정도 후에 해야 돼요. 뜬금엄마님도 5개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월요일인가 봅니다. 조용하네요. 저도 조용하고, 님들도 조용하고. 인원수도 많은데. 오늘은 그냥, 오늘은 소주가 땡기네요. 일요일날 그자나도 호프집 가가지고 소주 뽀려 왔는데. 뽀려왔죠. 또 많이 뽀려왔죠. 또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저한테 그러셨죠. 근데 술은 많이 안, 아, 많이 뽀려왔구나. 그거 아세요? 근데 하이티에서 무슨 여자 그려 이렇게 이쁜 여자 그려 있는 복숭아 맛? 복숭아 맛 소주 있던데 하얀 병에 있는 거요. 그거 새로 나와 있길래 얼른 뿌려야죠. 아, 맞아. 이슬톡톡. 드셔보셨나요, 그거? 근데 이거 술 얘기해도 되나? 19금인데? 안 먹기만 하면 되죠? 상관없겠죠?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오늘도 술방을 하라고 해, 지금? 큰일 날 소리 하시네. 큰일 나요. 안 돼요. 어느새 뼈만 겨. 응? 망고요? 아, 제가 망고. 제가 망고는 과일로는 좋아하는데 망고 주스나 이런 거는 안 좋아합니다. 망고만 좋아해요. 망고 맛도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과일만 좋아해요. 김. 아, 김가루만 있고 김이 없어요. 김가루만 있네요. 김가루를 뿌려 먹을게요. 그러냐. 솔직히 무게만 보기에 많았지. 양도 별로 없네. 다음번엔 살 많은 돼지갈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의 다 먹었는 관계로. 잠시만요. 아니, 볶아 먹어야 되나요? 따뜻한 밥이어서 넣어서 비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볶아 먹어야 돼요? 비벼 먹죠? 비벼 먹어도 되죠? 밥이, 저거는 뜨거운 밥이에요. 이건 찬밥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음밥뚜루뚜루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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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렀어요? 아이고, 흘린다. 자, 웬만큼 다 발랐고. 발랐습니다. 자, 발랐습니다. 밥을 비우도록 하죠. 36세예요. 킹세 36세. 제술 마셨는데? 킹세 술 마셨죠? 얘기해봐요. 저 친구 지금 서울에 있대요. 어저께 글쎄 찾아와가지고, 세상에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케이크를 주고 가서 케이크를. 밥이 너무 모자랄 듯? 잠시만요. 밥을 좀 볶고, 아니, 섞고, 김가루, 이제 식사를 하도록 하죠. 식사를 해야죠, 이제부터. 아이고, 밥을 너무 많이 비웠구나. 괜찮아요. 남으면 항상 아침에 먹어요. 아, 참기름, sorry. 이제 잘 먹을게. 컵이요? 컵을 보여달라고요? 컵이 왜요?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국물이요? 좀더 있어요. 국물만 좀 남겨놓은 거 있어요. 오늘 국물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요. 일단 먹어보고
싱거우면 국물 좀 넣겠습니다. 보여드렸는데 왜요? 남친 글쎄요. 제재맘님도 아까 전에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많다. 일단 먹어보도록 하자. 비빔국 보이시나요? 아트제이님도 또두개 감사드립니다. 그릇이 좀 깊어요. 깊은 겁니다. 비비게 딱 좋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나도 안 싱거워요. 맛있습니다. 훌륭해요. 맛있어요. 역시 갈비찜도 나중에 밥 비벼 먹는 게 짱이죠. 잠깐만요. 리필 좀 하고요. 오늘 단무지 말고 무생채 먹는 걸로. 네. 떡 좋아하냐고요? 떡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동그랑땡이랑 이건 좀 별로네요. 싱거워요, 둘 다. 별로야. 그리고 뭔가 고기 맛이 안 나요. 김제 대답. 김치는 왁 즐기는 편은 아니세요. 왁 즐기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왁안 즐겨? 오. 또 1위. 오. 좋네요. 근데 희한하네요. 오늘 굉장히 조용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네?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제일 매운 거. 라면으로 따지면. 소고기 라면까지는 뭐 그렇게 맵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면은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소고기 라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완전 짜왕에 꽂혀있어가지고 짜장라면이 최고인 맛인 것 같아요. 제가 매운 거잘못 먹으니까 짜장면 라면이 최고예요. 등갈비찜 제가 만들어서 안 매워요.
근데 솔직히 너구리 순한 맛은 못 먹겠던데요? 그거는 맛이가 없던데 아예 안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 맛이 없던데. 오늘 점심은 안동찜닭 먹었습니다. 아, 봉추찜닭인가? 홍대에 있는가? 봉추찜닭 먹었습니다. 친자 이모님도 여러 스티커 한개 감사드리고 몽쉘 송창님도 2개 감사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뭔가 여기 오늘 여기 그분이 안 계신가? 안 계실 수도 있어. 오늘 찜닭을 다 먹고 일어서려고 그랬어요. 일어서려는데 제 뒤에 어떤 여자분 세 분인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아무래도 그분들이 저를 쏙딱쏙딱 거리셨어요. 뭐라고 뭐뭐 뭐 신기해 뭐 그랬는데 저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랬어요. 저 제가 거울 이에 이거 낀것 같아가지고 낀지 안 낀지 거울 보려고 딱 꼈는데 저랑 저를 이렇게 딱 보는 게눈 마주쳤거든요. 그분이 오늘 계시신가? 그래서 후딱 나왔어요. 혹시 계시면 수군거리지 말고 차라리 아는 척을 해요. 연예인 병은 무슨? 분명히 쏟아 그랬어. 살찐 타자님 한개더 감사드립니다. 싸이는 무슨년? 아니 우리는 다 먹고 일어서는 찰나에 그분들이 앉았단 말이에요. 연예병 무슨 연예병 아니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영어님도 별풍선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같이 사진은 안 돼요. 저 혼자도 사진 안 찍는데 무슨. 살찐 타다님도 한개또 감사드립니다. 백허그는 아무나 못한다니까 저. 너무 넓어요. 네?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해요.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어. 살찐 타자님 또한개 감사드립니다. 예. 당연히. 저 이거 핏물 2시간 좀 넘게 뺀것 같은데요? 저는 키가 예전부터 너무 컸었기 때문에 나름 그것도 진짜 콤플렉스였어요. 님들아 욕하지 말고요. 욕하지 말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남들과 애들과 머리 한 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애한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것도. 그거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것도. 다 주목받고 계속. 키큰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 흘릴까봐. 혹시나 흘릴까봐요. 저희 어머니도 키가, 부모님들이 키가 작으신 편은 아니죠? 나이 드신 편 내치고는 160 후반이실걸요, 두분 다? 여름이 좋아항님, 백국에 감사드립니다. 백구 일어났네요. 나름 백구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겠습니다. 여름이 좋아하님. 다른 만찬 맛없어요. 저 첨삼이는 저 없을 땐 혼자 있죠. 미안하죠. 동원할 때 맛없습니다. 오늘 처음 간 반찬집이었거든요. 되게 깔끔해 들어갔는데 너무 깔끔한 맛이네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너무나 깔끔한 맛이에요. 봄봄 햇살님도 초콜릿 또 5개 감사드립니다. 뭔가 조미료로 진짜 안쓴 맛?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 그런 맛이네요. 초코 우유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고요? 뭐뭐 있는데요? 아, 그거 아까 또. 일단 배고플 때 먹는 거는 무조건 초콜릿 먹습니다. 초콜릿 짱이에요. 초콜릿 사탕. 이런 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짱이죠. 그래도 초콜릿이 짱. 사탕보다는 초콜릿이 낫습니다. 간지 마녀님 아시네. 삼각형 커피 우유 좋아합니다. 어떻게 아시네? 준삼이가요, 왜요? 자는데요? 밀크티는 솔직히 밀크티는 솔직히 맛이 그렇게 좀 애매하잖아요? 밀크티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은 없는데. 아, 맞죠. 또 말실수한 거 있었는데 미안해. 아,
미애랑 이제 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주말에 어디 돌아다니고 있다가 너무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야, 미애한테 그랬죠. 야, 완전 파죽음이다, 파죽음. 그랬어요. 파죽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 미애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파죽음이 뭐냐고. 막 웃는 거예요. 왜? 너 파죽은 몰라? 되게 당당하게. 파죽음이 뭐냐고. 왜 몰라? 몰라? 그랬더니, 설마 파김치겠지? 그랬더니, 아무래도 파김치랑 그 초죽음을 섞어서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초죽음. 맞아요. 적절히, 지브리님 아시네. 파김치와 초죽음을 적절히 섞은 거예요. 또빵 터져가지고 그랬죠. 또 하나의 어록을 남겼어요. 근데 되게 당당하게 왜 파죽은 몰라? 그랬어요. 처음에 매우 왜우는지 몰랐어요. 왜쟤 왜우지 또? 정량님 몇개또 감사드립니다. 근데 찍도님도 그렇고 처음에 파죽음 그 되게 이상하 안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전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 몰라서 처음에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청량님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오해세요. 오해세요. 제가 가끔씩 청량님으로 나왔네. 아이디가 위에가 잘려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량 위에 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 청량할 때 위에 거 받침 받침이 아니라 그 위에 거. 그게 하나가 안 보여서 그래요. 오해예요. 진짜요. 그래서 가끔 제가 뭐 잘못 읽을 때 저게 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로 많이 말씀드린다니까요. 진짠데. 진짠데. 레몬 청자 몽청은 띄어쓰기를 안한 거고요. 동네 마트에 냉면이 아직 안 팔다고요? 단옥마트로 가십시오. 단옥마트 있습니다. 청량님, 청량님 다섯 개또 감사드립니다. 배 불러요. 밥 많이 먹었잖아요, 오늘. 밥 많이 먹은 날은 배가 좀 찹니다. 괜찮아요. 김새님 내가 봤을 때술 먹었어요. 김새 어저께 케이크 진짜 맛있었어. 너무너무 맛있어. 쟤한테 물어봐요. 뭐 사줬는지. 아, 단옥마트를 단홍인지 단옥인지 다 헷갈리시구나. 다농
다 농입니다. 농. 농촌할 때 농은 그거 아닌가? 적립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냐고요? 몰라요, 그런 거. 내가 어디 알아? 다 먹을 줄 몰랐는데 다 먹었네. 미역국 많이 남았다. 자, 일단 식사를 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봐요. 배부르면은 이거 후식 안 먹으려 했는데 내가 그냥 그러네요. 그냥 그러네요 뭐. 자, 그렇다면 이거는 치우고 그리고 자, 롤케이크를 좀 먹겠습니다. 이거 질문해야죠. 왜? 왜? 뭐 집어먹을 게 없는데? 오늘은 파바. 케이크, 어머, 아, 이게구나. 파바의 카페 모카 롤케이크. 또 적어야겠죠? 잠시만요. 에휴, 됐습니다. 됐습니다. 왜 젓갈 냄새가 이렇게 나지? 잘 먹겠습니다. 우유도 먹어야겠죠? 초코랑 먹어요? 없어도 되겠네. 러블리 제이언니 맛있게 먹을게요. 우유 맑은 우유입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또? 이 모카 케이크, 모카 롤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맞다. 이거 아까 전에. 잠시만요. 이거를. 알려주지 않는 분이시구나. 어떤 님이. 카페 아다지오 롤을 주셨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걸로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름 안 가르쳐주신 님. 잘 먹을게요. 아
아, 케이스 바꿨어요. 이쁘죠? 제가 좋아하는 가오나시. 제 가오나시를 제일 좋아합니다. 카페지오는 저번에 한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젓가락. 케이스는 여자 같다니요? 케인 여자 같다니 뭔 소리예요? 저는 여자 안 같... 냄새 좋아. 냄새 좋아. 핸드폰 G3입니다. 맛있습니다. 모카 케이크. 모카 롤 케이크. 괜찮네. 도지마 롤은 뭔가요? 아, 생크림. 근데 생크림을 뿌리면 이 맛이 죽을 것 같은데. 한번더 먹어보고요. 아, 속에 견과류. 견과류가 들어있네요. 씹히는 게. 호두가 들어있는 것 같아, 호두. 여름에 조화왕님, 119회 감사드립니다. 큰일 갖고 올게요. 여름이 조화왕님 119개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까 저는 크게 사주셨는데. 그냥 먹는 걸로. 그냥 먹는 걸로요. 아까가 더 풍미가 좋았네요. 풍미박살? 풍미박살 뭐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먹는 게 낫네요. 아, 휘핑크림이 풍미를 박살냈다고요? 풍미 박살? 저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냐고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저 그냥 항상 많이 먹었는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울거나 자요. 저번에 티라미수롤이랑 이거랑 뭐가 맛있냐고요? 저 옆집이 있어서 잠시만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그때 티라미슈를 맛이 생각이 안 나요. 맛이가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아셨지? 툴라님은? 내 표정이 다 나와요? 무섭다 저놈, 저님. 저놈이래요? 아니에요, 아, 오해해요. 저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님 무섭네. 아, 미안해요. 쏘리. 아, 정말 미안해요. 아,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뻐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퇴장하지 말아요. 미안해요. 제가 이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욕사가 욕한 거. 아, 제가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네, 영어 16님도 안녕하시고요. 그런 스파게티를 제 레시피로 쿡방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쿡방 그거죠? 요리해달라는 얘기죠? 그 앞에서. 큰일 나실 텐데? 큰일 나요. 나 지금까지 맛있게 먹었다는 거 사귀었다 그랬걸요? 어떻게 저게 맛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버터를 한 통을 다 넣고 저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럴걸요? 좀 느끼해서 먹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럴걸요? 네, 버터 양 때문에 맞아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제가 맛있게 먹으면 그냥 맛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미역 선생님. 주변에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저처럼? 절대 안 돼. 저도 처음에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 2000 몇 년이야? 2000 제가 한 30 초반부터 재충 하라고 그랬다니까요. 저 절대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진짜 완전 싫다 그랬어요. 처음엔. 쩐다, 당근. 인생. 귀엽다.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방송 중인 거 아실 텐데 왜 전화를 그쵸. 비결은 무조건 배출을 잘해야 됩니다. 친구분 뿌듯해 하실 것 같다고요? 아니요. 친구분 짜증나 죽겠대요.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그렇게 제 방송 잘 보지도 않아요.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 하나도 몰라요. 맨날 내가 뭐 했잖아 그러면 아 그랬냐 뭐 먹었냐 뭘한 번도 안 봐, 걔가. 처음에는 좀 보다가 몽실이 통통이 내게 또 감사드립니다. 아 뱃소리 아니에요. 오늘은 뱃소리가 아니어서 육정 못해요. 다이어트 카페에서 왜 제가 왜 유명해요? 또 익명 게시판에서는 또왜 유명해? 익명이라는 거는 이름 밝히지 않고 그런 게시판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먹방 대리 만족. 별별 꼬맹님도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제 친구가 짜증 난다는 거그 변명 한 번만 해도 돼요? 왜 미에는 쏘드고 쏘아 얘기도 말랬는데 죄송해요. 미에는 어떤 카페고 또 이거 추천하는 또 다른 카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 때문에 글 한 번을 못 남기고 저한테 괜히 피해갈까봐. 그리고 뭐 영업 얘기한다고 영업한다고 그럴까봐 글한 번도 안 남겼었대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봐요 거기서. 그래서 자기 짜증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글한번못 남긴 거 있는데 지금 그렇더라고요. 뭐 영업 못 해요 그런 거딱두 명밖에 없어요. 괜히 저 때문에 제가 진짜 미안해요. 그 예전에 그 되게 즐거움이라고 했었는데 그 즐거움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맞아, 미애는 그 댓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어. 그렇네. 버섯 안 먹었네요. 공중파에서 출연자에 오면요? 절대요. 절대요. 전 TV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절대요. 절대 못해요. 이미 왔었어요. 이미. 이미 그러고 지금 쪽지로도 겁나 오고 있어요. 문자로도 막 이상한 무슨 계속 무슨 인터뷰하자고 막. 뭐 독일 방송? 막 이런 데서도 연락 오던데요? 독일 방송에서 무슨 취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개팅 출연제요? 소개팅 제의가 아니라 소개팅 출연제는 뭐야? 일단 후르츠를 먹고 생각합시다. 소개팅 제의면은 뭐 그렇다 치지만 소개팅 출연 제의는 뭡니까? 그건 싫어요.
막 떨어진다. 후루치링 얼마 남지 않은 후루치링. 요번 주 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여자 이유. 됐습니다. 이거 후르치를 다 먹으면 이제 후식을 바꿔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먹어볼까 아니면 다른 걸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에 너무 채소를 안 먹는다고 엄마도 말이 많아가지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요. 채소를 먹긴 좀 그렇고 과일을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자이로 소개팅 방송 지금 여자이로는 뭐라고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여자이로 최초로 밥차 불러. 여자이로는 뭐야? 여자이로는 도시락을 6개 먹어야 한대. 여자이로가 전 출연진 도시락을 먹어 파문. 뭐야 그게? 아니에요. 저 밖에 나가서는 일반인처럼 먹어요. 오늘도 하긴 찜닭을 시켜서 둘이서 먹어서 친구랑 둘이 먹었는데 시켰는데 이제 중짜를 시켰어요. 근데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3, 4인용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남기지 않을게요. 다 주세요. 그거 먹고 밥 시켜서 비벼 먹고 그랬죠. 솔직히 두 명 가서 대차 시키기에는 부끄러워요. 저 그렇게 부끄럽게 먹진 않아요. 김짜 정도. 그리고 두 명 갔을 때는 메뉴, 그러니까 뭐 김밥 천원 하려 갔을 때는 메뉴 3개 정도, 3개 이상은 안 시켜요. 부끄러워서. 배 안 고픈데? 제일 많이 먹을 때가 고기 먹는 날이요. 몸매 실종리 중계방에서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 낯가림 좀 있어요. 부끄러워요. 저 그래서 야방? 야방이죠? 야외방송 절대 못할 듯. 후루치링딩동님도 내게 또 감사드립니다. 후루치링딩동. 저는 치킨 피자 중에서 한 피자. 아 아닌가? 요즘이 좀 달라졌는데. 진짜 긴세 갑니다. 부끄러움을 무척 타십니다. 긴세가 그랬어요. 나 긴세랑 어저께 만나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나름 긴세는 날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경주마 같았대요. 남편만 보면서 얘기했다고. 아니 나는 근데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긴세나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앞을 봐야지. 이렇게 보고 말하면은
앞에 너무 멋있잖아. 차라리 이렇게 앞에 보고 앉아서 얘기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앞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지 않잖아요? 앞에 보면서 얘기하지 않냐? 아니냐? 그레롤라는 그때 먹어봤는데요. 안 달아서 탈락. 아니에요. 진짜 딱 5분 보고 갔어요. 자고 가라니까. 아, 스타베리 먹고 싶다. 스타베리 요즘 파나요? 스타베리 안본지 진짜 오래됐는데? 아, 나 스타베리로 바꿀까? 아, 스타베리 진짜 맛있는데. 노래 나왔네? 스타벨 이제 안 나와요? 스타벨 진짜 맛있는데. 오레오 우즈 되게 말씀 많이 하시네. 스타벨 있어요. 이게 별 모양인데 약간 이렇게 바삭한 과자인데요. 색깔도 좀 비슷해요. 후르치는 별 다를 게 없나? 그러네. 스타벨도 약간 요런 색깔이에요. 요런 색깔 알록달록한 색깔인데 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삭바삭하고 단종이구나. 아 이런. 오레오 오즈가 요즘에 안 나와요? 아, 그래? 벨벳꼬미님도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게 저는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요새 트렌드가 웰빙이라 단 시리얼은 다 단종되나 봐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에 맨날 뭐 웰빙이다, 뭐 건강이다 해가지고 TV도 그렇고 다 음식도 맛없게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정말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고, 머리가, 머리가 산발이었네? 기상시간은 그때그때 달라요.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일찍 끝났고. 그때서 달라요? 아, 샴푸 바꿨냐고. 아, 술방에서 샴푸 얘기했었죠. 그거 봤어요, 끝에 부분. 머리 되게 글적글적거리던데? 진짜 별걸 다 얘기했네요. 샴푸 바꾼 얘기를 왜 했대? 그
산건다써야죠. 그거다쓰고바꿔야죠. 머리만짓고있죠거죠그래도네양손으로긁었어요이렇게이렇게긁지않았나아닌가 근데염색은셀프랍니다제가머리숱이별로없어가지고요금방돼요양손으로긁었어요진짜웬열아더러워웬열맞아요미에머리숱많아요최강희감독님계셨네요최강희감독님다섯개감사드립니다염색약은버블버블씁니다신민아가앞에그랬던것같은데아아니다그네명그룹이름뭐죠얌얌체리님도10개또감사드리고요해리맞아요해리나와있었어요해리그그룹이름뭐죠근데까먹었어아거스데이그분들이염색약그려져있는약쓰는데아니요안가려워요술취해서가려운거예요술취해서가려운거예요아니요저무슨핑크뭐라던데핑크뭐예요나름핑크예요핑크새치전용으씨오토열었어쩐다으씨 어떻게알았대새치전용인지내식비는잘쓰고있습니다제가말씀드렸잖아요처음에주황색으로핑크색나오다가일주일만지나면이렇게노란색으로변한다니까요아니요검정머리저희가피부가하얘서저검정머리어울리는줄알고한번몇년전에해봤거든요깜장색으로정말안어울려요누가봐도안어울려요검색다인정했어요주변에서너머리검색은안어울린다그랬어요저는자연갈색이거든요약간전체가눈썹도그래서같이하긴하는데잘안들어요눈썹이너무뭔가털이진해가지고아후르츠링딩동님이시구나저아까또후르츠링딩동으로읽지않았어요링딩동링딩동해가지고그가수또누구더라씨 그아이돌가수그노래링딩동부른사람이있었는데그거팬이신가했네아샤이니아샤이니맞네샤이니링딩동아중의적으로쓴거야일부러아그런건가아그런거예요몰랐네태양의후예가그렇게재밌다면서요저거한번봐보려고하는데그매트까지나왔나요 난좀몰라서 죄송해요 하도재밌다고친구가보라고해가지고한번봐볼까하는데10회까지했어요볼만하네
하리보는 뭐죠? 하리보 좋아하냐고? 하리보는 뭐예요? 아, 젤리. 영어로 써 있는 젤리인가요, 혹시? 곰모양 젤리? 그거 유명하다고 미애가 한마 두 개 사다 줬었거든요. 한 번에 다 먹었죠. 맛있던데요? 먹을만 하던데. 맛있던데요? 그거 뭐 햄버거 모양도 있고 그런 거 맞죠? 아닌가? 맞아요. 그죠? 영어라서 그게 그건 좀 몰랐어요. 먹어는 봤어요. 영어는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오해가 있었네. 영어를 아예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외울 생각도 없고 뭔가 TV에서 영어가 보이면 그게 그건 몰라요.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하죠? 아니요, 아니요. 우리 조한나 씨, 조한나 씨 그때 홈플러스에서 1 플러스 1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과일을 먹을까? 과일도 있긴 있는데 오렌지 있는데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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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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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조한나 먹을까요? 다 먹진 않겠어요. 추우니까. 제가 그때 술방을 했잖아요. 금요일 날에. 이걸 먹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이 정도 남았는데 이거 저 안 치우고 씻고만 잤어요. 또 씻는 거는 겁나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싹 씻고 누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안 치웠더라고요. 여기가 이만큼 녹아가지고 한 이 정도 있었는데 녹아가지고 아침에 원샷했어요. 막 녹으니까 진짜 맛있던데요. 어제 나니까. 아 요즘에요 오늘 이쁜 날이냐고 못생긴 날이냐고요? 한 3일 전 3, 4일 전부터 2주간은 못생긴 날입니다. 살쪘다고 하지 마요. 못생겨진 거니까. 살찐 게 아니래요. 아, 호두 맛입니다. 저는 투게더보다 좋았나가 맛있는데요? 좋았나 좋았나 좋았나? 아니요, 기억 날걸요? 그게 근데, 님들아, 저요, 만약에 그날 술방이 아니라, 술방 아니었어도 금요일에 뭐 먹었는지 기억 잘 못해요. 저 어저께도 먹은 거 기억 못해요. 맛있는 여사친님도 안녕하세요. 춤춘 거 또 동영상을 보고 알았지 뭐. 근데 밥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태우는 거죠? 이유를 알았어요. 밥전 태운 이유를 알았어요, 저 그때. 보니까 제가 이거 자꾸 들춰봤잖아요. 들춰본 데가 겉에 부분인 거예요. 겉에 부분만 들춰보니까 안 익은 거예요. 근데 뒤져보니까 가운데만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진짜 저는 계속 뒤집어봤었어요. 이렇게 살짝살짝. 알겠죠? 오이였어요. 시리얼을 올려서 먹으려고요? 그냥 먹으면 안 될까요? 조한나 씨를 그대로 느끼고 싶어요. 우리 조한나 씨를. 아, 코끼리 집이야, 코끼리 집. 마포 떡볶이 집 이름이 코뿔소가 아니라 코끼리 집이야. 코뿔소는 뭐야? 코끼리 집이야, 코뿔소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중에 조한나 씨를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꽂혔네요. 맛있네요. 맛 되게 좀 진하네요. 그러네요. 여기 팬들분들도 장명을 시작하셨네. 프르치 빵집 아시네. 코끼리 집 옆에 프르치. 거기 빵은 솔직히 안 달아서 좀 그래요, 저는. 커피는 진짜 맛있어요. 저 코끼리 가면 항상 프르치 들려서 커피 마시고 가요. 그러네요. 오늘도 문신 오시네요. 프리츠 커피 최고. 아, 분위기도 좋고. 아, 거기 사진 찍은 거 있었는데. 거기 되게 잘 나오던데, 사진. 저 요즘에 백다방도 꽂혀 있습니다.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양도 크고 싸고. 아포가토? 아포가토는 왜요? 사라다빵도 맛있어요. 맞아요. 거기 사라다빵. 제가 아보카도라 그랬죠. 아보카도라 그랬죠. 그랬구나. 생각 나네요. 아보카도라 그랬군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자주 하는 실수예요. 저 그거 되게 자주 하는 실수예요. 친구들한테도. 아보카도는 왜냐면 지금 아포카토를 보니까 또 제가 아보카토를 읽었거든요, 방금. 그래서 내문 실수했나? 그랬더니 아보카토리였나 설마? 그랬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그건 자주 하는 실수예요. 특별할 거 없어요. 아포카토. 네, 몽쉘 총통이 왜요? 아, 쇼트 라떼님, 노노노. 쇼컷 하고 싶다고요? 안 돼요. 한번 하면 끝. 이거 절대 못 길러요. 아, 몽쉘 통통이 저 때문에 지금 조한나, 우리 조한나 씨 사러 가십니까? 이거 편의점에서 잘안 팔던데? 아닌가? 홈플러스에서 사는데, 저 이거.
머리 여기까지 길러봐서. 그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114kg짜리 사람 머리 이만큼 기른 거. 별로 차이도 없었던. 몽쉐리 통통님 5개 또 감사드립니다. 망원동의 라멘 베라보? 라멘집인가요? 초코로 시럽이요? 초코 시럽 맛밖에 안 날 것 같은데? 60이요? 70이요. 웬 60? 오늘은 아침 밥에 7이었어요. 7이. 60이면 제가 정상인이죠. 네. 모생일 주간에는 한 7상까지 올라갑니다. 이쑤시개 무슨 이쑤시개요? 이쑤시개 같아요. 무슨 팔뚝이 이쑤시개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허언증이시네, 허언증. 비율은 무슨 개뿔. 김기세! 김기세 얘기해줘! 그래야 팔은 길어요. 팔은 길고, 우리 엄마 실제로, 자기 자식도 그렇게 이쁘다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엄마인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요. 훨씬, 화면이 훨씬 이쁘고, 훨씬 마르고, 어깨 훨씬 좋아 보인다고. 화면이 훨씬 낫대요. 됐죠? 먹방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아 정말 정모 같은 거 못하겠네. 부끄러워서.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 카레순한맛님 계셨네? 카레순한맛이 아니 이제 카레순한맛님이 뭐 주셨는데 나? 뭐 잘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이스크림인가? 바꿔먹을게요. 아닌가? 아이스크림 바꿔먹게. 우리 전화씨 다 먹고. 머리 좀 까치 생겼어요? 어디가? 왜요? 괜찮은데? 응? 뭐 이상해? 왜? 까마귀 안 좋은 줄 알고? 아 늙어가지고 머리가 조금만 길면 가라앉습니다. 아 죽어 다 죽어. 아 추워서 못 먹겠습니다. 그만. 머리숱이 좀 적어요. 머리숱도 적고 머리숱 이 숱이 많은 적은 것보다 이 결이 얇아요.
내일 메뉴 느낌 아직 안 왔는데요? 저 오늘 갈비도 오늘 낮에 생각한 거예요. 자, 잘 먹었습니다. 쿰 아니미님, 쿠나미님은 어디서 뵙더라? 네, 숟가락도 어머니 가게에서 뿌렸어요. 그러네요. 100일로. 그러네요. 제세 달이 넘었네요. 아우, 길게 먹었네. 이러니까 먹을 메뉴가 없어지죠. 메뉴. 뭘 먹고 싶어도 가끔씩 솔직하게 얘기돼요. 솔직하게 오늘은 떡볶이 또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떡볶이 며칠을 먹었어. 못 먹어요. 그게 좀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좀 저는 또 다른 걸 맛있는 걸 먹죠. 불만은 없어요.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자, 오늘은 당연히 월요일이니까 이렇게 조용할 줄은 알았어요. 조용히 갈비만 뜯었네요. 님들도 다 수고했고요. 내일 봐요. 내일도 맛있게 먹을게요. 당근, 당근, 쩐다, 쩐다, 깅새, 깅새. 너무 수고 많았어요, 매니저님들. 김새는 죽어도 합방 안 한다더라. 내가 내일 와가지고 고기 좀 자르라 그러더니, 그랬더니. 그래요. 춘사마님, 개그스마님, 살구조야님, 어머깜찍개님, 들기름님, 슈크림짱님, 알파벳님, 갱녀사님, 초코초코님, 라떼라떼님, 허니님, 안 보여. 자전거님, 봄춘사미님, 냐뇽킴님, 알파벳님, 꾸니님, 개구스마님, 청자몽청님, 슈크림찡님, 최강희 감독님, 오늘 살짝 피곤님, 꽃보다순이님, 꾸꾸루님. 네, 막판은 중요해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안녕, 안녕. 아, 내일 오렌지 먹어달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렌지 맛있어요.